귀경길은 다음 주 월요일 오후가 가장 붐빌 걸로 보입니다. 도시 생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한국 전통 명절인 설날입니다. 아주 좋은 날이지만 넋놓고 있다가는 멘탈이 탈탈 털릴 수도 있죠. 어른들의 덕담 공격은 이제 저한테 아무 소용없습니다. 근데 제일 무서운 건 바로 조카문입니다. 저의 지갑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죠. 그럼 오늘은 조카문에게서 살아남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이곳은 저를 보호할 수 있는 벽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말은 즉슨 조카문을 귀여워하는 어른들의 지원 사격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일단 좁은 방으로 들어가서 조카문과 1대1 방어전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피규어들을 방치해두면 매우 위험합니다. 조카문의 타겟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귀여운 외형을 조금 변형시켜보겠습니다. 자, 할머니한테 가자. 할머니한테 가자. 엄마, 나 피곤해서 방 안에 있을게. 와라, 조카문. 이모 안녕? 안녕. 조카는 집에 들어오면 조커가 됩니다. 왜 그렇게 심각해? 그냥. 예전에는 장난감이 아주 귀엽고 가지고 놀 좋았는데 말이지. 이 자식! 뭔가 눈치챈 걸까요? 이럴 땐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밖에 보니까 맛있는 거 진짜 많더라. 우리 같이 먹으러 갈래? 생겼구나. 작년에 왔을 땐 이곳은 나치 천국이었는데 이렇게 깨끗해지는 거 보니까 다 숨겼구나. 근데 이모 치명적인 실수가 하나 있어. 허겁지겁 치우다 보니까 저기 뭐가 많이 쌓여있네. 지독한 녀석. 안 되겠습니다. 다음 방법, 대용품을 써라 실현하겠습니다. 싸구려 나무 인형을 조카에게 투척해서 내 피규어 대신 세크리파이스 시킵니다. 태성아, 이거 가지고 놀래? 아이씨! 예! 아! 이모 지금 아동 학대? 넙, 네가 먼저 인형 학대. 이모, 나한테 파괴신이 들을 수도 있어. 네가 파괴신 들어오면 어쩔건데? 아빠! 이모가 장난감 못 가지고 놀게! 봐! 이 가시나 아직도 철이 안 들었나? 니 조카랑 싸우고 싶나? 오빠! 그냥 장난감 아니라고 몇 번 말해! 그만 주라! 태성아, 니 남 데리고 가봐라, 보자. 니 얼라가 이런 거 갖고 놀게. 보니까 얼마 하도 안 하겠네. 나왔습니다. 어른들의 아주라 공격. 전 이런 상황을 미리 대비해 가격표를 붙여두었죠. 가격표 100만 원. 똥 싸는 소리 하고 있다잉, 응? 어? 이모가 거짓말 친다, 니 못 갖고 놀게 하려고. 닭대리 뽀사면서 갖고 놀아. 최대한 아빠는 부르지 말고. 이 차는 이제 제 겁니다. 제 마음대로 팔 수 있는 겁니다. 안 되겠어요. 마지막 방법. 박외술 90번. 흡관. 아빠! 미친다, 이 가시나. 뭐 하는 거야? 하나, 둘, 셋. 아, 이렇게 해놓으면 되나, 니가, 어? 자. 가정교육 똑바로 시켜. 누나 간다. 내가. 우리 급한 일이 자꾸 먼저 가봐야 된다. 가족들 계속 웃긴데 니가 엄마 도와갖고 좀 잘 좀 해주라. 대성이, 이리 온나. 짠. 이거 이모가 아끼는 거니까 조심해서 갖고 놀아. 고맙습니다. 이럴 때만 존댓말 아주. 저 차에 먼저 가있으라. 자. 에휴. 안아! 장난감 값. 아끼 쓰라. 됐어, 오빠 요즘 힘든데. 다시 주라. 조심해서 가래.
엄마 잘 도와드리라. 응. 간다. 아까보다 어쩌겠습니까? 조카문에게 살아남는 방법은 같이 즐거운 명절을 보내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